안녕하세요, AMD입니다. 이번 차량은 그랜드 스트렉스 13인치 안드로이드 올인원 완료되었고요. 설명을 한번 드리기 전에 고객님께서 우짜싸 맞죠? 추억의 프로그램 추억의 프로그램 우짜싸 출연하신 개그맨 실패한 개그맨 떴으면 사실 알아보여 주셨어요. 자, 연기정 개그맨 유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DC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네. 와, 너무 근사합니다. 예, 차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게 훨씬 더 크고 그렇죠. 훨씬 크죠.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가려질까 송풍구가 너무 많이 가려질까 걱정을 했는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추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기존에 달려있던 것 그대로 네네네 적용을 시켜드린 거고요. 자, 라디오 지금 보이시죠? 예예. 아, 되네요. 네, 핸들링 버튼으로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 네, 누르면 저장. 네, 누르고 있으면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누르시면은 아까 팀앱 우리 로그인 시켜놨잖아요. 네, 팀앱 나오고 블루투스는 고객님 거 지금 그 연결 시켜드렸고요. 여보세요. 네. 잘 들려? 네, 잘 들려요. 알았어. 지니미직을 주로 사용을 하신다고. 이렇게. 신세계네요, 진짜. 이건 뭐죠? 아, 이거는 누르시면은 홈이나 이런 거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PIP 모드가 가능하세요. 지금 요건가요? 어, 네, 그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예. 휴대폰에 핫스팟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습니다. 예,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근데 연결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예. 여기. 네, 떠야 됩니다. 지금 이게 떠 있는 건 이거는 키로수를 알려주나요? 네, 키로수. 달리면 이게 키로수가 올라가요? 네, 키로수가 올라가요. 신세계. 뭐, 이게 다예요. 뭐, 이제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파이 관리도 뭐. 어, 파이 관리 같은 경우는 예, USB에 꽂아가지고 사용하거나. 예, 예. 자,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MG인가요? AMG? 어, 네, AMG입니다. AMG... 제가 업체는 무조건 AMG입니다. 믿고 오세요.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실력도 엄청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AMG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이 손이 마법의 손입니다. 여러분, 어, AMG 정말 최고 업체라고 생각합니다.